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올해 합병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이 자사주 매입 이후에 계속 좀 있었는데요. 좀 사실상 좀 올해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뭐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합병에 관련되는 어떤 시각이 다시 제자리다. 예. 이런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일간 스포츠에서 나왔으니까 이뭐 미디어로 어떤 신뢰성은 그렇게 큰건 아닌데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다시 제자리다. 뭐 주가가 제자리 갔다 이게 아니라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연초에 이제 주총에서 서정유 명예회장이 이제 말미에 하상으로 일단 등장해서 예, 주주들의 약속했던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주들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뭐 진행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사의 뭐이 개최가 그 뒤에 이제 제도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언제든지 이제 이사의 개최를 통해서 이 자사주 갈, 그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나올 만도 한데, 전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11월달, 12월달이면 내년도 이제 주총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 합병을 할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합병 비율입니다. 합병 비율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원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줄면서 이런 부분들이 펀더멘탈의 개선이 되어서 주가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유리한 차원에서 이제 합병했던 시기들을 회사가 좀 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면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사도 좀 조율을 한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중심을 했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식약처에서 이제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공급 중단이 일단은 되었고요. 그래서 본래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개발과 런칭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 논란이라든지 그동안 리레이팅 할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되었던 합병은 지금 해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두에 지금 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체로 보게 되면 시총이 낮아졌습니다만 다른 것도 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총이 뭐 네이버 카카오는 뭐 주가가 지금 엉망이니까요. 셀트리온도 주가가 엉망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서 이제 시가총액의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여전히 영향이 강하게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램시마 SC가 2020년도 뭐 출시되고 난 다음에 점유율 자체가 이제 올해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쪽에서 보면 이 램시마 SC와 램시마를 합해서 보면 점유율이 다들 지금 유럽에서 1위 정도로 굳건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스위칭 전략에 대해서 현지 의료진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도 북유럽에서 지금 지금 출시가 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강세들을 계속 이제 캐시카우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 7월 이후에 이제 판매가 가능한 예, 휴미라를 겨냥하는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점유율을 하느냐가 실적이나 향후의 어떤 이제 캐시카우로 추가적인 이제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다음에 바이오신약 확장에도 상당히 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의 직판으로 중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가 올해와 내년이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성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을 못 따라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휴미라가 뭐 막강한 이제 29조면 넘버원의 지금 1등의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예, 같은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유플라이마를 출시했고, 유럽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도 내년도 이제 출시가 되면, MC마 SC와 더불어서, 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미 유럽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얼만큼 좀 손절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11월 중순에 발표를 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 3분기가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46% 26% 증가해서 5,880억, 2,0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가장 많이 따지는 신한의 이제 이동훈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뭐 베그젤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 그 램시마 SC의 어떤 유럽의 어떤 선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탑픽으로 셀트리온을 뽑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500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사 소각은 하지 않았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진행형이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올해 연내에 합병 완료를 사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사실은 뭐 합병에 관련해서 내부 검토 중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좀좀 아쉽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좀 주가가 또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졌을 때 미래의 어떤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리레이팅이 가장 중요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계획적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청사진들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개인 주주들이 뭐 많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국민연금도 주식 수가 올해는 많아졌고 기관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내년 주총전에는 계속 이슈가 될 어떤 가능성이 높은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합병을 상장 3사는 뭐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니까요. 좀더뭐 회사가 이 부분을 미뤘다가 할지 당장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청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이제 좀 제시가 돼야 되는 어떤 부분은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좀 힘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이제 CPHI에서 글로벌 파트너와 예, 60여 개 기업과 600명만 뭐 하루 200명 이상 이렇게 뭐 만나면서 상당히 이제 뭐 원가 경쟁력이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했다. 요 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는 기사는 아니에요, 사실. 학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초에 개최되는 JP, 헬스케어. 거기서 이제 벌어진 학회가 뭐 가장 사실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AACR이라든지 뭐 아스코라든지 뭐 에스모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학회가 중요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펼쳐지는 부분에서는 그냥 회사가 열심히 이제 뭐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한다. 보통 이제 학회에서 이런 어떤 계약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 많은 어떤 방문객과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뭐 참여해서 뭐 그런 어떤 이제 기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뭐 바이오 USA에도 단독 부스를 마련해서 참여를 하겠다. 그만큼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좀 직판화니까 열심히 뭐 홍보하고 다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행보는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판관비라면 이번보다 많이 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SC 관련 리얼월드 데이터는 임상이 아니라 이제 처방되고 있는 약을 실제 이제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임상의 어떤 데이터하고 다르게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인터내셔널 미팅 뭐 2022에서 그 기존에 이제 정맥주사 6개월 이상 이제 사용한 환자 90명 대상으로 SC 전환했을 때 9명만 다시 이제 정맥 주사로 이제 교체할 만큼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 부분들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이 정맥 주사 제품에서 SC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 스위칭이 원활하다는 부분들 자체는 램시마 SC가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IV 제형보다 훨씬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내년도에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제 어떤 리얼월드 데이터들도 의사들이나 병원 쪽에 이제 어필할 때는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어떤 데이터의 발표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결국은 후속 이제 그 제품들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안전성에서 특별히 뭐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이라고 하면 편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 어떤 라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사실은 이제 단기 추세 지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18만 5천 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오늘도 18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흐름이 나오면 이전하고 좀 다른 흐름이 바뀌는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은 좀 매도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줄기는 주 초반보다는 줄었습니다만 ADX 지표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 지표가 계속 이제 안 빠지면서 올라갈 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뭐, 18만 5천 원 위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플래팅 조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했는데, 오늘은 소폭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이번 주좀 매도하면서, 그 흐름이 그대로 조금 이제 나타났던 부분이 셀트리온 주가 흐름에서 11월 달 들어서 다시 또 주춤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중순에 실적 발표라고 다음 주는 이제 이 부분들이 21선 살짝 위이고 18만 5천에서 좀 이제 흐름을 잡아서 다시 19만 원대, 20만 원대 흐름이 다음 주에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중심하시면서 투자 전략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